끝까지 줬습니다. 살짝 내주는 공. 마지막에 공을 걷어내는 고병석. 그렇습니다. 네, 자, 자, 빠르게 또 한번 뒷공간을 노려봤습니다. 안현범 고명석. 안현범 그 전에 먼저 걷어냈던 고명석. 네, 고명석 선수도 빠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커버링 굉장히 좋았죠. 네. 안현범이 안쪽 좋습니다. 박상에서 가운데까지 마지막에 길목에서 끊어내면서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왼쪽 공 살아있고요. 예, 김주공. 김주공이 왼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고명석이 바짝 붙어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주공 골 네. 근처에서 고명석이 끝까지 붙어주면서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삼성 제르소 한 번에 가운데 쪽 가슴으로 받아내면서 돌아서는 주민규 오른쪽 살짝 내줬습니다. 공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창민이 뒤쪽에서 짧게 연결. 버텨내면서 진성우 네. 역습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파울과 좀 맞바꾸는 모습이에요. 고병석 네. 감독도 고명석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고명석 선수를 또 한 차례 선발 출전을 시켰는데 지금까지는 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병근 감독의 믿음에 그대로 뭐 보답을 해주고 있는 고명석 선수입니다. 코너에서 네. 올라왔고요. 패너 돌아 나오는 김범수 뒤로 내줬고 올려줬습니다. 패너 걷어냈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 뛰어넘겨줬고 최영규 왼쪽에서 이창민. 장민이 멀리 크로스 헤더. 자, 오늘 명성 머리에 많이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수원의 집중력 후반전은 사실 거의 수비만 했거든요. 네. 모든 공을 걷어내고 있는 수원 상태입니다. 네. 승리 종료됩니다. 수원 삼성이 역전승으로서 2연승을 이어갑니다.